춤을 다 배웠어요라고 하네요. 이거 뭔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미세먼지만 하나만 봤었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그래서 드림칸 이겠습니까? 아!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여러분, 일단은 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게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컴온!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이 게임인데 피규어 게임이래요. 허전 예약 받는 소식을 듣고 피규어 매니아로서 이거 나한테 뭔가 리뷰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이상한 촉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컨택이 왔고 이렇게 또 게임 광고까지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뭐 광고라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린다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의 컨셉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피규어도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전시장에 잘 전시가 돼 있지만 주인이 없을 때 얘네들끼리 이제 뭐 싸우고 얘네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사악한 피규어 조직에 이렇게 맞서가지고 어려움을 막 헤쳐나가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컬렉터블 카드 게임 플러스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우리나라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도 벌써 6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요거 일단은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화질, 초고화질, 뭐 화질 선택을 할 수 있고 음성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더빙도 되는데 특히나 일본어 더빙판에는 김연의 칼날의 네즈코 역할을 했던 키토 아카리님 그리고 킹오브파이터즈의 시라누이마이 더빙을 하셨던 코시미즈 아미님 더빙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이게 지금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피규어 스토리 이제 꿈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아, 고양이가 지금 집사님 나간 틈을 타서 고양이가 피규어를 지금 또 갖고 지금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니까 피규어들이 움직입니다. 받침대 지금 발로 뺐어요. 오호! 받침대 던져서 고양이 머리 맞추고 재밌는데? 오, 지금 칼 나온다. 공격하려고 지금 야구방망이 듣고 뭐 칼 들고 다 무기가 다 달라요. 유키네. 주인공이 유키인가 보다. 우메님이랑 네. 우메는 1:7 스케일의 네, 25cm 정도 되는 네, 여름날의 연애 이야기에 나왔던 피규어라고 이게 약간 다 가상 피규어들인 것 같아요. 제조사도 다 가상이고 그래서 유키는 역시나 1:7 스케일 약간 또 피규어를 또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네. 전용 받침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PVC ABS로 만들어졌고 제조사가 갈라고 기적의 소녀에서 나왔던 주인공 유키 일단 이 두 명이 야구 소녀구나 이 친구 이 두 명 세 명인데 이제는 소개 안 해주지? 자 일단은 갑니다. 자 고양이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들어왔어. 주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누워. 그래서 고양이들이 계속 공격당해. 어떻게 나 이 집사님들은 아마 피규어 수집 못 하실 거야. 이 피규어랑 주인이랑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책상 위에 두 개의 피규어가 전시가 돼 있어요. 아까 우메랑 유키가 지금 여기 대화도 요렇게 제가 터치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픽을 해서 들면은 크기도 키우고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뭐 요 정도? 터치를 하면 피규어가 간지럽다고 하네요. 이 피규어들이 지금 보면 AR 증강현실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면 전에 소개해드렸던 3D 피규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퀄리티가 좋은데요. 360도로 돌려서 볼 수 있는 이 3D 피규어를 증강현실에 놓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포징을 딱 하고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인사하는 느낌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증강현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스토리를 대충 봤을 때는 지금 이 피규어들이 사악한 피규어 집단들에 맞서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구소녀여서 멘트도 다 타석에 서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자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방치형 게임이에요. 그래서 피규어를 여기다 하나 놓고 나 이런 거 좋아해. 오 한 명 나왔어. 얘는 누구야? 얘 갑자기 나왔어. 이와타 카즈에가 나옵니다. 호리의 유이님이 카즈에 성우를 하셨네. 우리나라에서는 소연님께서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수령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쓰레기통 옆으로 해가지고 길거리를 피규어가 가요. 오, 갑자기 포즈 한번 하고 또 공 굴러. 아, 이런 거는 귀엽다. 사람이 지나가면 피규어처럼 서 있어. 이렇게 하면서 피규어들을 하나씩 모으는 거네요. 세 명을 모았으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필살기를 터치하면, 아, 이게 필살기 같은 거. 만화가 차면 한 방에 즉사할 수 있는 걸 쏴주면 MVP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네. 이렇게 해서 가면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쌓아주는 부분도 있고 배치를 해서 전략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포인트인 게 방어형은 앞에 나서서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해야 되고 마법형은 뒤에서 한 줄로 공격할 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능력치를 최대한 올려주고 풀스윙 어택을 날리고 일격 즉사를 날립니다. 아, 에너지 채워주고. 아, 얘네는 셋이 지금 조합이 좋네. 만화가 빨리 차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피규어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피규어 박스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여기 박스에 드래그해서 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볼까요? 아, 뭐야. 어? 다소 살색이 많이 보이는 화력형이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나카! 어우, 여기 지금 피규어들 앞에서 언박싱 당해서 보고 있어요. 야, 이거 귀엽네. 피규어 관리에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속성도 있고 레벨도 있고 레벨업도 당연히 되겠죠. 제가 지금 모은 피규어들을 볼 수 있는데 다 지금 보면 성격이 달라요. 봐요, 만지잖아요? 뭘 하려는 거죠? 뭐 이런 거. 오빠, 뭐 하는 거야? 다 달라. 잠깐만, 이 하나카는 조금 약간 야릇하게 말하네요. 얘네들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피규어 도감이 있습니다. 또 컬렉터블 카드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모아주면 되고 등급도 다 있고 당연히 기술들도 다 다르고 지금 보면은 피규어를 수집하면 다이아몬드도 주네요.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친구는 격투학원에 나왔던 천열의 창룡 버전 밑도리코네요. 대부분 다 지금 모으는 애들은 1대7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모으는 1대6 스케일 핫토이보다 조금 작은 느낌. 이 친구는 화살 쏘는 거니까 좀 뒤에 둬도 되겠네. 기술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마다 이 피규어들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다 다릅니다. 한 번씩 레벨업을 또 다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자동으로 돌리거나 할 때 당연히 속도도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스테이지를 오다 보니까 춤을 다 배웠어요 라고 하네요. 이거 뭔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네가 지금 군무를. 아, 이거 귀엽네. 미소녀 피규어들까지는 안 모으거든요. 또 보고 있으니까 또 좋네요. 이렇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피규어들은 그냥 이제 영화상 피규어들로 모으고 예쁜 미소녀 피규어는 3D로 가상으로 또 모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AR 아까 보여드리면 아, 3명까지 출전을 시킬 수 있네요. 사실 1대7 스케일로 나오긴 했지만 얘네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해서 크기를 다양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내 책상 위에 저장! 잠깐만, 이거 얼굴 너무 아닌데? 셀카로 저장되는 거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후면 카메라로 피규어들을 증강현실로 저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RPG의 또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한번 하면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된다고. 방치형이어서 돌려놓고 딴 것도 하셔도 되니까 이런 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여기 피규어 직업이 다 나오네요, 그죠? 방어형이 있고 돌격형, 화력형, 마법형, 지원형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배치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피규어 브랜드는 어디서 제작을 했다, 어디서 나왔다 이런 것들 있고 가상의 또 이 애니메이션도 다 있어요. 보니까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네요, 확실히. 원작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피규어화 시켰고 또 각각 피규어 이 제조사도 있고 피규어의 직업까지 있고 이게 또 약간 다른 게임들이랑 조금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또 피규어 덕후들이 또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게임들의 뭐 장비 장착, 뭐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게 아니고 피규어 부품으로 표현을 해서 똑같이 이제 장착을 했을 때 공격력이 올라간다든지 치명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 전용 접착제를 보유하고 있어서 접착제를 발랐더니 신규 스킬이 해제가 됐습니다. 좀 미안한데 펑크가이 두 개여서 팔고 싶거든요. 여기 지금 재활용 표시가 돼 있거든요. 모험 1-12 클리어하면 되거든요. 지금 10이에요. 요거 클리어하고 한번 해볼게요. 가자! 고! 오, 이겼네?
MVP가 되면 더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피규어 10개를 뽑을 수 있는 이거는 커! 우와 이렇게 10개 모았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피규어를 FBA를 통해서 분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진열장 가려면은 1-15까지 클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 갔습니다. 이거 스킵 안 하고 볼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피규어들이 실제로 내가 없을 때 살아 움직인다면 어떤 느낌일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런 상상을 뭔가 되게 재밌게 풀어낸 느낌. 마지막으로 진열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 지금은 선반 하나에 피규어 하나밖에 못 올렸어. 이게 다 차야 되거든. 아 근데 이거를 지금 하려면 계속 레벨 해제가 돼야 되고 계속 획득을 해서 전시해야 되거든요.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든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경험치가 쌓여야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또 게임 세계지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 게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피규어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피규어 뭐 수집가로서 아 굉장히 잘 짰다. 세계관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캐릭터가 고퀄리티에 캐릭터만의 성격들 뿐만 아니라 피규어 부품을 장착을 한다든지 뭐 접착제를 발라서 스킬을 올린다든지 제조사별 상생이 달라서 잘 배치하고 덱을 잘 구성을 해야 전략적으로 나쁜 피규어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든지 뭐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집형 카드 게임을 해보긴 했지만 이런 거 했을 때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에서 막 확인하면서 아 이런 거 모았구나 뿌듯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규어 수집가처럼 실제로 이제는 진열장에 놓고 내가 모은 피규어들을 또 장식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느낌도 굉장히 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피규어들을 모으는 그런 꿈꾸는 로망을 게임 안에서 가상 이제 3D 피규어 굉장히 퀄리티 높은 또 예쁜 이 피규어들을 통해서 모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 또한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미니어스에서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뭐 선물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 특히나 사전 예약 100만을 달성했을 때 SSR 등급의 피규어 엘릭시아까지 준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 피규어로 따졌을 때 일반 등급이 뭐 핫토이 뭐 사이드쇼 이렇게 간다면은 지금 SSR 등급은 약간 JND 뭐 이 정도 느낌까지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높은 등급의 피규어를 받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시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리뷰, 홍보, 광고를 떠나서 해보니까 저는 이 게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수집가들한테 뭔가 이렇게 매력을 또 느끼게 하는 게임의 재미까지 있는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것들 또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